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예, 미국 연휴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는데요. 또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관련해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 전체적인 투심도 좌지우지하지만은 네. 확실히 이제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움직임은 또 확실히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바야흐로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가 또 도래가 되었음을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알코아가 실적을 공개를 했죠. 그 이후의 어떤 흐름들, 우리나라에서 또 알코아 어떤 흡사한 어떤 그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전부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좀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중국 시장의 하락 또한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를 좀 부추기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주에 뉴욕 증시의 흐름들 일단은 고용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같은 종목들은 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알코아는 계속 올라가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 그리고 이번 주부터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이번 달만큼은 이런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와 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번 주 증시를 좀 그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지 한번 잠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보신다. 이번 주에는 주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금융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증권이라든지 이제 대형 IB 그리고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을 많이 공개를 하는데요. 뭐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그다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과 같은 대부분 이제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에서 약 20개 기업이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글쎄요. 일단은 금융주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주는 어떤 종목들은 물론 그렇게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다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금융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뉴욕 증시는 그래도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향방을 좀 가늠하는데 이번 주에 어떤 그 바로미터로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등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6일날 목요일날 발표된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텔의 실적과 함께 우리나라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IT주들 어느 정도 좀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텔이 만약에 실적이 좀 좋다면 어느 정도 좀 하반경적 유지를 하고 인텔 또 실적이 만약에 더 안 좋은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IT주들의 어떤 흐름들이 좀 더 악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대형 금융사들 글쎄요 뭐 뉴욕 증시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중에서 16일 목요일날 발표될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아침 인텔의 실적을 가장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이러한 내용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역시 실적 발표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증시와 또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텔의 실적 발표 주시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국내 증시 말이죠.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그 HSBC에서 투자 의견을 또 하향 조정한 데다가 외국인이 보면 선물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확실히 지수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이고 말이죠. 그중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상대적인 어떤 반사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포지션 변화라든지 네. 그다음 투자자들의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통이 끝나고 이제 대부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일본, 유럽,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초점리 금리 유지한 채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통화 정책 면에서 계속 동결을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들 또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은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라 하는 삼성전자 실적 또한 네. 조금씩 안 좋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나쁜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만보다는 좀 못, 대만을 좀 최우선 그 나라로 좀 꼽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HSBC에서 투자 등급을 글쎄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유지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월 달만큼은 외국인들이 아주 급속도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또 다시 2,00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바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1월장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SCI 한국 지수도 0.2% 굉장히 뭐 미온적으로 아직까지 태도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좀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는 좀 반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어떤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지수 관련 대형주, 지수가 움직여야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대형주들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트레이딩의 전략에 맞추어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첫해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먼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예. 그리고 LG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조선주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대씩 속된 말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또 이번 주에 또 뭐 어떤 대형주가 또 첫해를 맞을지 또 저점이 깰지 이러한 것들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어떤 반등, 저점 한번 노려보자 이러한 전략들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적어도 오늘 또 이번 주만큼은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항상 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지금 그쪽에 좀 돈이 다 쏠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이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시가총액별로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 코스피에 있는 지수들입니다. 보신다면 대형주 지수는 이미 이제 직전 저점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돌파 직전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소형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그 시가총액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이에 따라서 지수 또한 좀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조만간 바뀌겠지. 물론 바뀌겠죠. 항상 이럴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습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바꾸어서 미리 예측하고 대형주로 가자라는 것보다는 이거에 맞추어서 매매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중소형주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 네. 유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또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제약, 바이오 예, 업종에서 네. 또 집중해서 찾아보자는 말씀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또 흐름 따라서 또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